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조모 어떤 거 가지고 오셨어요? 예, 하나 솔루션. 하나 솔루션이요? 네, 예.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34,400원에 네. 25%. 아, 왠지 수익이 나고 계실 것 같으셨어요. 종목 말씀하실 때부터. 요즘에 괜찮으시죠? 대응하시기 여유 좀 예, 있으실 것 이거는 같으신데요? 한60% 가지고 있다가요. 네. 한 35%는 매도했어요. 수익 보시고 정리 최근에 하셨어요? 예. 매도하시고 나머지 물량 25%. 이거는 예. 어떻게 하실 생각 좀 가지고 계세요? 예, 목표가 얼마까지 갈는지, 네. 그게 궁금해서요. 파신 거는 안 아까우세요? 소장 65%에서 덜어내신 거는 괜찮으세요? 아깝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네. 너무 비중이 많으니까 아, 부담이 돼가지고. 부담되셔가지고. 예. 아, 잘하셨습니다. 나머지 25%는 수익 한번 극대화 가능할지 그게 궁금하신 거죠? 예. 분위기 좋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한번 점검 도와드려 볼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갈 주식은 간다가 이겁니다. 지금 하나 솔루션. 태양광주가 좋죠? 네, 41,200원까지 오늘 장중 고가 때가 나왔고, 직전 고점을 보면은 작년에 고가가 47,700원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멀지 않은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쭉쭉 올라갈 수 있을지, 파신 물량도 조금 아깝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이건 어느 정도의 정리 가능한 주식일까요? 예, 일단 뭐 수익 축하드리고요. 뭐 요즘처럼 이렇게 어려운 장에 이렇게 좋은 종목을 들고 있는 거 행운이죠. 그리고 비중을 줄여서 현금화했다는 거 잘하셨어요. 올라가면서 수익 챙기는 거 정말 잘하신 거죠. 올라가도 못 챙기시는 분 많아요. 예, 본전이 될 때까지 빠지는 거 들고 있다가 장기 투자했다가 물 먹고 있는 분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일단은 잘 아시겠지만 전쟁 관련 특수로 볼수 있는 거고,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풍력이든, 태양광 에너지든, 또 상당히 좀 지금으로서는, 대체주로서는 기대감이 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실적 분야는 너무나 좋죠. 예, 동 종목의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주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여지는 많다, 업사이드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한 3년 동안 놓고 봤을 때는, 당기 순이익이 2020년에 지난해 실적이 6,100억이니까 두배 늘어났잖아요. 예, 금년에도 어려운 국면이긴 하지만 태양광 에너지 분야는 뭐 오늘 좋은 소식이 있었잖아요. 예, 미국이 동남아 4개국에 대해서 이제 관세도 좀 유예해 준다 그러죠. 24개월 정도 유예해 준다 그러면 조금은 좀 매출이 좀 늘어나면서 좋아질 것 같은데, 일거리 좀 늘어나고 수주가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기대감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 종목은 사실 부채 비율은 큰 의미 없어요. 예, 또 금리가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크게 성장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좀 보고, 펀더멘탈 상으로는 아무 문제 없거든요. 단지 지금 주가가 아마 차트 보고 말씀드리지만은 한 3만 원대 근처에서 지금 한30% 이상 올라왔단 말이죠. 또 이분이 3만 4천 원에 사가지고 조금 좀 챙겨놨다 그랬는데, 뭐잘 챙기셨죠. 올라가면서 주식은 올라가면서 사고 올라가면서 팔고 나오는 게 제일 좋은데, 공부는 너무 순진하게 잘 배워가지고 많이 떨어질 때, 예, 사라 그러니까 푹 빠졌다고 50% 또는 뭐 10분의 1 가격에 샀는데 쭉쭉 밀리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전쟁이 언제 끝나냐? 그거 알수 없는 거죠. 예, 원숭이 두창까지 나오고,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벌써 원숭이 두창이 나왔단 말이죠. 또 그런 부분에서는 세상은 알수 없다는 부분에서 일단 챙겨놨으니까 잘하셨고, 또 빠지면 또 사면 되는 거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월봉에서는 강력하게, 예, 캔들 모양 보시면은 빨간 양봉이 몸통이 좀 커요. 그러니까 2020년에 올라올 때, 예, 보시면은 9,370원 저점 찍을 때 말이죠. 코로나의 아주 극심한 공포스러울 때에 9,370원대에서 예, 양봉이 3개 연속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월봉이나 추봉에 적산명이 나타나면은, 꼭대기에서 나타나면 그건 뭐 별로 재미없는데 삼산형이 될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바닥에서 이루어지면서 지금 주가가 급등해왔잖아요, 그죠? 예, 못 먹어도 두 배, 세배뭐 이런 식으로, 예, 급등했으니까 만원 근처 사신 분은 뭐 엄청나게 먹었고, 2만 원에 샀더라도 거의 뭐세배 가까이 먹었으니까요. 그 수익 난 거를 본다면, 예, 6만 원 고점에서 지금 3만 원 근처까지 왔다가 지금 반등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팡은 나버랄 데 없어져. 지금 태양광 관련해서 뭐 실리콘 분야도 많이 올라왔고,
또 하나 큐세린이 뭐 OCI도 마찬가지지만 시급성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지금 단기 중기적으로 상승 국면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저는 이 종목은 좀 수익을 키울 수 있다고 좀 생각해요. 어디까지? 저도 가봐야죠. 옛날에 6만 원 갈 때도 못 가봤지만 지금 시점에서의 지수가 뭐 오늘 좀 빠지긴 하지만 동종목은 지수 시황을 뛰어넘는 종목이거든요. 바로 이런 종목이 시장의 대세를 만들어가는 대장주가 되는데요. 목표가는 한 4만 5천 원, 5만 원까지 키울 수도 있겠는데요. 2분기 실적은 7, 8월경에 나올 거고 그때까지 한 3개월 이상은 보유해야 될 것 같아요. 크게 먹으려면. 지금은 단타 하신 분들이 아마 3만 원에서 3만 3천 원 내에 사신 분들이 지금 이제 눈치 보면서 좀 챙기는 그런 매물이 좀 나왔다고 좀 보고 지금 이런 종목 사고자 하나 쉽지 않아요. 사갖고 있으니까요. 목표 수익률 제가 높여드릴 테니까 부자방은 초월형주 집중 투자 방식에 저는 세아제간 가지고 90% 이상 먹은 전문가니까요. 이 종목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목표가를 멀리 5만 원까지 한번 잡아드리고 트레이딩 기간은 최소 3개월이지만 이 종목의 속성상 업황과 전쟁 특수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이고 실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저평가 받고 있다라는 종목에서 눌림목 나올 때마다 매수 관점에서 없는 분들한테는 매수 추천을 드리고 있는 분들한테는 수익을 키워야 된다는 입장에서 목표가를 단기는 뭐 4만 5천 원 구간이 되겠지만 6개월 이상으로 본다면 5만 원 이상도 가능하고 2분기 실적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목표가를 제가 조금 더 상향으로 조정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때 가서 한번 질문해 보시고 지금은 강력 보유 의견 투자 기간은 6개월 이상 잘 키워서 손절 가 없이 수익을 키우는 전략입니다. 네. 아, 관리를 단기로 하실지 중장기로 하실지 그것만 좀 결정하시면 되겠어요. 수성자님 수익 많이 나실 것 같다고 하시네요. 네,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수익 많이 내십시오. 고맙습니다.